치매 안 걸려야 되겠죠? 네. 네. 뭐 나이가 들면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라는 이분이 치매 그 근본적 원인이 뭘까? 치매라는 게 뇌신경 세포가 빨리 죽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의과대학 댕길 때 가르친 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뇌신경 세포들이 매일 10만 개씩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매일 10만 개씩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 10만 개가 죽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만 개라면 두 사람이 있는데 10만 개다 평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2만 개밖에 안 죽는데 한 사람은 18만 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만 더하기 2만 하면 20만이죠. 그럼 평균 내려면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면 10만이 나오는 거예요. 뇌신경 세포가 매일 죽는다. 많이 죽는다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평균 10만 개씩이나 죽는다는 말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뇌신경세포가 18만 개, 매일 18만 개 죽는 사람하고 2만 개 죽는 사람이, 뭐, 누가 빨리 치매 걸리겠느냐?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뻔할 뻔짜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18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이 2만 개밖에 안 죽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하고, 야, 나이가 들면 다 치매 걸리고, 그리고, 이제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운이 나쁘면 걸릴 거고, 운이 좋으면 안 걸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이 스노든 박사도, 어떤 사람이, 이, 뇌세포가 빨리 죽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타임 잡지까지 특집으로 이 사람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연구가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The Nun Study. Nun은 N-U-N은 수녀입니다. 그 수녀 연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 타임 잡지에서는 대서특필을 했는데 별로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 참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타임 잡지사의 기자는 이 기사를 잘 선택을 했는데 일반 의사들 사회에서는 이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뭐냐면 가만 보니까 치매라는 것이 단순히 노화 현상의 일환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나이가 젊은데도 어떻게 치매가 벌써 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70이 넘었다 또는 80이 넘었다고 해서 꼭 다 치매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좀 이 치매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이 뇌세포가 자꾸 죽는 병인데 이 뇌세포는 생각, 마음하고 너무 어떻게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다 이제 그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도 있고 시어머니가 못된 며느리도 있고 남편이 착한 여자도 있고 남편이 못된 남편도 있고 애들이 착한 애들도 있는 여자가 있고 또 애들이 못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각 사람들이 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먹는 음식이 다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왜? 그래서 이분이 제일 치매 연구에 제일 좋은 대상은 수녀님들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굳혔어. 왜 그래요? 첫째 수녀님들은 상황이 다 어떻게 똑같아. 꼴통 남편도 없고 그렇죠? 시어머니도 없고 애 먹이는 자식도 뭐예요?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다들 다 같이 종교도 어떻게 다 갖고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그 치매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 대상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됐다. 그래서 수녀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녀님보다 70 이상 수녀님들인데 전혀 치매기가 없고 기억력이 생생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들어간 수녀님들이 기억력이 자꾸 빨리 없어지는 수녀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살면 치매가 더 빨리 걸리냐? 아니면 더운 지방에 살아서 그런가? 하고 그 기후에 대한 것도 다 연구를 해봐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뭐 공기가 좋은 곳, 공기 나쁜 곳 그것도 별로 차이가 없고 이런 외부적 환경을 아무리 대입해가지고 치매 발생률을 조사를 해봐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게? 외부적 환경이 아니면 뭐겠다? 내면의 환경이겠다. 그러면 내면의 환경을 좀 들여다보려면 뭐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기장이야. 일기장에다가 자기들의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 일기장.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협조를 구해서 내가 이런 측면에서 치매 연구를 하려고 그런다. 그 수녀원에서 기꺼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일기장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검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게 내면의 환경이야. 아시겠죠? 그 이렇게 나이가 70, 80이 돼도 아주 기억력이 쌩쌩한 수녀님들은 과거의 그 일기장이 아주 빡빡해 쓴 얘기가 많아. 아시겠죠? 그리고 일찌감치 치매끼가 있는 수녀님들일수록 일기장이 텅텅 비어있어. 비어있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일기를 썼다 하는데 써놓은 거 보면 별 내용이 없어. 써놓은 거 보면 주로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끝났다. 이런 식. 나는 아무래도 수녀가 되기로 결정한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겹다. 그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의미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게 하지 마라. 뭔가를 배우든지, 그렇죠? 누구를 도든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일기를 많이 쓴 수녀님들의 일기 내용을 보면, 수녀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봉사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가 참 딱하더라. 형편이 참 어렵고 뭐 그래서 내가 많이 위로를 해줬다. 그 환자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지. 그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베푸는, 베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하루라는 것은, 사실, 제일 의미가 있는 하루라는 것은, 어떤 하루가 제일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진심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날이다. 또는 뭐 도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도 오늘 하루 우리 두 사람이 가장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는 무엇을 나누었다? 사랑을 나누었다. 우리 두 사람이 더 가깝게 되었다. 참 좋은 날이었다. 그렇죠? 또는 오늘 하루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많이 즐겼다. 오늘 하루는 정말 내가 깊은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다.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이럴 때 이 하루는 잊어버리고 싶은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하루. 왜? 이 하루는 정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은퇴해가지고 이 장기나 두고 있으면 큰 문제예요. 예. 예. 제가 옛날에 바둑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바둑을 밤새도록 들었어. 밤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어때요? 저녁 먹고 시작하면 밤이 새서 벌써 새벽에 해가 뜨고 있어. 그런데도 바둑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왜? 하나도 재미는 있지만, 뭐는 없어? 의미가 없어. 내가 뭘 했냐, 이게. 그러니까, 바둑 두면 그 두는 순간순간이 스트레스입니다. 요렇게 두면 이 자식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 그래서 제가, 아하, 내가 이 바둑을 계속 앞으로 뒀다가는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겠구나. 쫙 쫄았어요. 참, 내가 아주, 그냥, 안 돼. 이거는 뒀다가는 내 인생의 손해가 너무 많고. 왜? 시간이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예. 자, 그래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이 새벽에 골프가 잡혀 있으면 한 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겠다. 그만큼 사람들이 골프에 팍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바둑을, 그 당시 바둑을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빠져 있다는 말보다 바둑에 내가 어떻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보니까 골프에 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풀밭에 구멍 뚫어놓고 그거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가지고 막 사로잡혔어. 그 공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면, 뭐, 실력이 어떻게 늘었다. 뭐,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일기장으로 탁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지나갔다. 지겨운 하루가 지나갔다. 내가 왜 수녀가 됐을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귀찮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생각하기 싫으면 생각은 어디 사는데? 여기서 뇌 세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돼버리면 뇌 세포가 필요 없는 사람 돼버려. 그래서 뇌 세포가 빨리빨리 어떻게 남들보다 더 빨리 죽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야.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공부를 잘 해서 자꾸 여러분이 배우고 깨닫고 또 그거를 실천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쑥쑥 좋아지고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그리고 내가 이 배운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지금 획득하고 계시는 시간이래.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보낸 지난 한 열흘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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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이 치매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수할까? 뭐 우리는 되게 뭐요? 뭐 재수 좋으면 운 좋으면 장수하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장수에 대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여러분 염색체 배웠잖아요,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 양 끄트머리에 어디갔냐? 여기 이제 염색체인데 여기 다 유전자가 입력돼 있잖아요. 그 이 끄트머리에 이런 노란색 끄트머리가 있어. 이거 이렇게 되면 좀 혼동이 오겠다. 다른 그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양 끄트머리가 초록색이죠, 그렇죠? 이 양 끄트머리에 이 초록색 토막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초록색 토막들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 텔로미어란 말은 끄트머리 토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나이가 들수록 이 초록색 토막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세포를 꺼내가지고 저거를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살겠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현상은 두 사람이, 예? 어떻게 같은 해에 태어난 거예요? 예? 네? 14살 많은데. 네? 14살 많은데. 네? 4살이 많다고요. 14살. 자. 그럼 같은 해에 태어났답시다. 태어난 두 사람의 세포권에서 텔로메어 길이를 재보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똑같아. 한 사람은 훨씬 더 길고, 한 사람은 많이 짧아.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50에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에게로부터 텔로메어를 염색체를 꺼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텔로메어가 빨리 짧아지는 사람이 있고 덜 빨리 짧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치매하고 꼭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뇌 세포가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뇌 세포가 천천히 죽는 사람, 빨리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결국 무엇의 차이더라? 의미의 차이더라. 의미의 차이. 그래서 이 텔로메어 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고 빨리 죽느냐는 결국 텔로메어 길이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 발견했어요. 와,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그러다가 어떤 경우를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훨씬 더 4년 더 빨리 태어났고, 이 사람은 4년 후에 태어났는데, 텔로메어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짧아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뭐예요? 더 긴 거야. 그런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응? 아시겠죠? 이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암세포를 떼내서 실험실에서 암세포 배양을 이렇게 하면,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를 떼내서 배양을 하면, 정상세포들은 배양을 오래 못해요. 좀 하다 보면 세포가 노화가 돼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 암세포들은 떼내면, 아, 이게 노화가 잘 안 되고,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암 환자와는 벌써 나이가 들어서 죽은데, 그 주인보다 실험실에서 이 암세포들은 더 오래 살아. 그래서, 아, 그러면 암세포들이 실험실에서 더 오래 산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실험실에서는 암세포의 텔로메어가 어떻게? 안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최근에 이제 밝혀졌어. 자,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왜 빨리빨리 안 짧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암세포는 왜 텔로메어가 안 짧아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암세포를 벌써 떼내가지고 지금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야. 60년, 70년. 죽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자, 여기 보면 텔로메어가 한 토막 어떻게 떨어져 나갔죠? 나가면 놀랍게도 이런 노란색 물질이 있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노란색 물질 이름하여 텔로메라제라고 부릅니다. 이 텔로메레이즈라는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 떨어져 나간 놈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준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또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안 짧아지는 거지. 와,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오래 살려면 뭐가 많이 생산되면 되겠어? 예? 네? 이 노란색 물질 이게 많이 생산되면 돼. 많이 생산되면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떨어져 나갈 때마다 자꾸 갖다 붙여주면. 그렇게 되면 그거를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뭐 쉽잖아요. 이제 맨날 하는 질문. 저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생산이 된다고요? 그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그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노란색 물질을 생산 못하니까 초록색 텔로메어를 생산해내지 빨리빨리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꺼져서 작동을 안 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대요. 그 말은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생기, 생명.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답을 하고 나면 참,
본인들이 바보 같다 싶지 않아요? 맨날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생기인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생기를, 그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어떻게 받느냐, 아니면 기가 뭐예요? 막히느냐. 내가 받기를 선택하느냐, 자꾸 기가 막히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뭐도 마찬가지예요?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의미 있게, 그렇죠? 뜻 있게, 의미가 있어야, 의미 있다는 말은 보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람 있게 산다는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만 내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생기가 넘쳐.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을 걱정해. 그렇죠? 골다공증도 알고 보면 꼭 같습니다. 골다공증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뼈예요, 뼈. 이게 뼈죠, 그렇죠? 뼈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빵빵빵빵빵빵빵빵 나 있죠.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골다공증이라는 말은 이 구멍이, 이 빵빵 뚫린 구멍이 너무 어떻게? 구멍이 너무 많고 커져. 그러니까 뼈가 약해져 잘 부서져 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뼈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건 이제 혈관이고, 여기는 동맥피가 흐르는 혈관, 정맥피가 흐르는 혈관. 그리고 뼈에 있는 세포들이, 이 세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요. 요런 세포들이 있고, 요런 세포들을 조골세포라고 부릅니다. 조골세포. 조라는 조자는 창조한다는 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만들어내는, 뼈란 건요, 노란색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세포, 조골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용골세포라고 부릅니다. 용자는 무슨 용자냐면 용해시킨다. 그래서 뼈를 녹인다. 그래서 우리 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은, 겉으로 뭐 똑같은 뼈 같지만은 뼈 속에 칼슘인 성분이 녹아 있잖아요. 이게 계속 녹여가지고 사용하고, 또 우리가 칼슘인 성분을 먹어서 여기다 어떻게 해요? 갖다 축적하고, 그래서 계속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뼈를 계속 만들고, 또 이 용골세포는 뭐예요? 뼈를 계속 녹여가지고 또 이렇게 몸 안에서 사용하고 그래요. 칼슘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은행하고 꼭 같다니까. 은행에 가면 무슨 게 무슨 게가 있어요? 대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금계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예금계에서는 돈 받아들이면 대출계에서는 어떻게 해? 계속 돈을 빌려줘야 돼.
그래야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 그렇죠? 이 뼈도 꼭 그 은행식이에요. 그런데 예금은 안 들어오는데 대출만 잡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 망해요. 이제 이런 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아시겠죠? 예금은 되는 게 없는데 예. 자꾸 뼈를 녹여가지고 칼슘을 사용할 그게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생활하는 사람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이야. 운동을 해야 뼈가 튼튼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다니까. 운동 안 하면 뼈 튼튼하게 뼈를 자꾸 만드나? 마나? 예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뼈 안 만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그 칼슘 성분, 인 성분을 예금을 쫙쫙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뭐, 골다공증 때문에 뭐, 이런 약, 저런 약 먹고 있지만은, 뉴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골다공증 저절로 샥 회복해요. 결국은, 조골세포, 연골세포에, 내가 뉴 스타트를 안 하기 때문에, 뼈를 만들어야 될 의미가 없어지면, 내가 운동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골,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세포들 안에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동을 하려면 내가 뉴 스타트 생활을 하면 자연히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필요가 생기잖아요. 운동 안 하고 맨날 뭐, 칼슘 알약 먹고 또 뭐 먹어봐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운동도 안 하고 뭐 우유를 마시자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제 알약을 먹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건 많이 먹고 피 속에 칼슘 성분이 많아졌어. 많은데 이 사람이 뉴스타트를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칼슘을 먹어서 내가 우유를 막 먹었어. 칼슘 많다고. 그래서 칼슘이 조골세포한테 가요. 그렇죠? 가서 예금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조골세포가 뭐라 그러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칼슘이 피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 뼈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피 속에 점점 뭐가 너무 올라가요. 칼슘 성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이거를 소변으로 칼슘을 빼내야 돼. 네. 아시겠죠? 그 소변으로 칼슘을 이제 빼내려면 칼슘을 콩팥으로 어떻게 보내가지고 이제 소변으로 빼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또 물을 안 마시네 또.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물 안 마시고 하는 사람은 누구요? 뉴스타트 안 하는 사람이지. 네. 그러면 결국 뭐가 생겨? 네? 콩팥에서 돌 생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것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건강법이 아니고
당연히 뉴스타트는 하게 돼 있고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살면 아 놀랍게도 모든 우리 몸 모든 부위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좋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생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도 중요할 것이고 예. 예. 또는 뭐예요? 봉사 생활 남을 도 수녀님들처럼 그런 생활도 중요할 것이고 예. 예. 또 또 장소에도 그 생기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아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근데 생기를 받으려면 무엇을 깊이 알아야 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 속에 그 사랑이 묻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 그 뭐 이거는 몇 년도쯤 쓰여졌다느니 뭐 저자는 누구라느니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이런 거 아무리 공부해봐야 꽝이야. 여러분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그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거를 보고 아, 참 감동을 받는 그것이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그 이 신앙생활이 건강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안 줘요. 신앙하고 관계했다. 미국서 신앙이라면 다 그 이제 기독교인데. 그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참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반 기독교적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신앙생활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참 이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 연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금융가 아주 돈을 엄청 버는 그 존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금융가가 이제 그 이분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그래서 이분이 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템플턴 파운데이션이 음악계에도 뭐 기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정말 자기가 벌은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제
새로운 음악가들을 이제 도와주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좋다. 기독교 신앙과 건강의 관계를, 그 연관성을 연구하고 싶은 과학자들은 다 신청해라. 내가 연구비를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아주 이름 있는 인류 과학자들이 그 연구비를 다 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1990년도인가, 그래가지고 많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결국은 이제 이 뉴스위크지에 보고가 됐어요. 뉴스위크지가 뉴스 잡지에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여기 보면 God and 뭐예요? Health.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 Is religion good medicine? 이란 말은 신앙생활은 이 건강에 의학적으로 좋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온 말이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왜 과학자들은 이 신앙생활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는가? 왜 믿게 되었는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여기에 요약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99년 닥터 퀘닉,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면역학자예요. 그 이분이 1999년에 연구한 결과, 여기 보면 3,968명을 6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했다. 자, 그래서 3,968명 그냥 4,000명 해가지고 64세 이상이 된 4,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 4,000명 중에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면역력이 어떻게 높고 그 결과 사망률이 46%나 낮았다는 결과. 와, 굉장한 결과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딱 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신앙생활과 이 면역력이 관계가 확실히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이제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자, 55세 이상의 1,931명을 이제 관찰했는데, 5년 동안 관찰했는데, 5년 동안 이 1,931명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었다. 그래서 454명을 관찰을 해보니까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뭐예요? 장수하였다. 왜? 미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큰 병원, 한국에도 병원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은퇴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민기적거리는 걸 아주 싫어해요. 뭐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 생각이 아주 투철해요. 뭐 결국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뿌리를 오래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고,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봉사자들은 이거는 장수 구두 논 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 연구가 가장 이거부터 합시다. 이 굉장한 연구죠. 28년 동안 관찰했다. 몇 명을? 5,000명 이상을.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도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참석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몸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강한 사람보다 어떻게? 25%도 장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히 어떻게? 이 장수와 건강 유지에 이제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연구, 이게 이제 제일 큰 연구입니다. 2만 1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다. 자,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7년 더 장수한대. 근데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어떻게? 집회 참석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네 배나 높다. 우와, 충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진짜로 알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없어요. 그거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요? 예배에 참석? 하냐, 안 하냐. 뭐 그거 가지고만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 댕긴다고 해도 나이롱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나이롱들이. 그저 폼으로 왔다가 가고 뭐 왔다가 가고 하지 진짜 신앙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 사람은 아마 참 교회 참석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반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막 반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렇죠? 그런데 나이롱까지 포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이롱 걸러버리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통계는 나이롱까지 포함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롱 아닌 사람 중에 제일 나이롱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뉴스타 타는 사람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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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 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렇죠. 진짜 생기가 뭔지를 알고, 어. 그것을 정말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는 굉장한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죠. 그러니까 어 말기암 뭐 5개월 뭐 6개월 선고받아도 뭐 낳는 분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 신앙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한 뭐예요?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어떻게 네 배나 높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정말 맨 마지막 부분, 요게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이 과학자들이, 네, 과학자들이 그 건강 상태, 장수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따질 때, 고소득층이 장수하겠냐, 저소득층이 장수하겠냐 하면 저소득층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돈이 없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소득층이 장수하겠죠.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그래요. 고소득층이 장수해요. 그다음에 이제 학력을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중요한데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학력이야. 아시겠죠? 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모든 일에 대처하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소득, 고학력. 근데 학력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활발한 뭐예요?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이라도 학력이 낮을지라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봉사활동이다. 네. 자, 그런데 그 봉사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소더라. 부모들이 뭐예요? 건강한 것이 그래서 한때는 막 결국 유전이야 건강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유전 좋은 유전자를 받아야 뭐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 학력 문제도 다 유전자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됐는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아무리 유전자를 나쁘게 태어나도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 뭐예요? 더 중요해. 그러니까 유전자가 나쁘게 태어나도 좋은 유전자를 태어났으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장수도 못하고 결국은 건강 상태도 악화되고. 그래서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을지라도 좋은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유전자보다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런 결론이 났다 이 말입니다. 나가지고 야, 역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템플턴 재단에서 신앙 생활을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보다 어떻게 더 중요해. 세상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야. 신앙. 그럼 또 2등은 뭐예요? 생활 습관. 3등은 뭐예요? 유전자. 4등은 봉사. 5등은 학력. 6등은 소득. 뉴스타트는 뭐하고 뭐를 장악합니까? 1등 물론이지. 또 뭐요? 2등. 1, 2등은 뉴스타트만 하면 된다 이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발 뭐 먹으면 좋대. 그 얼마인데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지나가면 다 뭐예요? 유행 지나가면 다. 강아지 구충제 오래 갈 것 같더니 벌써 지나가 버렸네. 그렇죠? 다 그런 것에 여러분 헷가닥 하지 마세요. 결국은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유전자가 작동하게 될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본 여건으로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 곧 뉴스타트가 최고다. 확실하죠? 네. 네. 이래서 여러분은 최고를 지금 하고 있다. 응? 그에 대한 자신감을 다 가지셔야 돼. 이제는 뭐든 뭐가 뭘 하면 좋다는 거 나와 봐라. 뉴스타트를 더 뉴스타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생명 합시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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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